정부가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모든 기사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문제로 지적됐던 산악금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입니다. 이에 산악금제를 없애면 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카풀 서비스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12시간 이상을 일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기사들에게 5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며 산악금을 거둬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해마다 두 번씩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금을 거두는 사업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택시서비스발전재단을 설립해 민간이 공동으로 택시복지재정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한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서비스 요금제와 차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택시 브랜드를 론칭하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통학이나 공항 픽업,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화된 서비스에 맞춰진 택시 운영 등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7에서 13인용, 심야 셔틀 택시 등의 새로운 차종의 택시 영업 허용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미터기로 택시 요금을 사전에 결제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택시업계의 원성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